오랜 옛날에 그 운송업자 파업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북 대형 선박들이 전 부산항에 입항하고 중국에서 피자로 한국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유럽 가는데 뭐 중남미 가는데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대형 우리나라 그 파업 때문에 외국 선사들이 전부 중국으로 기항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자로 중국으로 치러내서 그다음에 유럽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배한 척이 한국에 기항하면 거기에 그 추가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커요. 선용품 납품해야지, 뭐 쓰레기 저기 처리해야지, 하다못해 벙커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배가 한척 기항하면 그 입항비 그런 걸 떠나서 이 추가적인 비용, 스페어 파트 또 그런 거 따져보라면은 배가 우리나라에 기항함으로써 엄청 그 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업이 자주 될수록 미국 선사들도 우리나라에 큰 배가 기항 안 하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경제적 부가 유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처음에 그 입법할 때서부터 이거는 3년 전에면 폐기되는 거로 했었잖아요. 이왕 그때 반대를 무릅쓰고 했었으면은 그 조항만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저기 했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는 뭐 어느 분이나 다 아시는 분들이고, 또 저는 또 그분들의 또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게 3년 동안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안전운임제가 됐어도 안전운임제 풀테리프로 받는 저기 운송업자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 시장경제에서 이것도 비록 테리프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운임을 낮춰서 기사님들이 오파해갖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솔직히 풀테리프로 받고 올라왔다. 근데 내려갈 때빈 차로 내려가느니 30% 할인해갖고 내려가면 기름값이라도 떨어지지. 그렇게 해갖고 실제 이 안전운임제가 있지만은 그거를 저는 100% 지켰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거의 0%. 안전운임제 풀 테리프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갖고 운임이 형성되고 운송이 됐지, 그거대로 안 됐어요. 초창기 때야 그렇게 하겠지. 안전운임제 옛날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전운임제 돼 있어도 짐이 없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짐이겠죠. 그럴 때는 기사님들도 싸게라도 싣고 가야 되니까 싸게라도 싣고, 또 그다음에 화물이 배란간이 넘칠 때는 안전운임보다도 더 받고. 왜냐면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운송을 해야 되니까 안전운임보다 더 주고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경영계에서 주장할 때는 물류비가 전보다 높아졌다, 그분들 말씀도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보다 싸게 실어줬잖아요. 선사하고 화조하고도 봐요. 코로나 생기 전까지는 하고는 지금 180도 바뀌었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륙 운송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은 공급자인 이 운송업자들이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록 테리프가 있어도. 그게 시장 경제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빨리 국회에서 이거를 법률 개정을 해서 안전운임제를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시장 경제에 따라서 운임이 정상화된다 이거죠.